여보세요? 뭐예요? 여보세요? 왜 전화하는 거야? 그리고 너 0189 대포폰은 뭐야? 여보세요? 대포폰 0189는 뭐야? 오늘 한번 저기 개선아? 그래. 야, 전화 폐륜 개선이. 너는 형한테 전화하는 폐륜 아니야? 알았어, 새끼야. 말 조심하셔, 이 변호사. 말 조심 안 해, 이 새끼야. 내가 20년 동안 니한테 당했는데 너 아까 그 얘기해봐. 뭐? 너, 20년 동안 네가 뭔 피해를 입었어? 넌 맨날 욕하고 그랬어. 야, 이 자식아. 내가 위해주면 전화와서 뭐? 형님은 내일을 앞길을 망칩니까? 너 오송시 신문에 왜 글 쓰냐? 야, 재선아. 이 정신병자야. 재선아. 너하고 대화 안 해. 끝났어. 녹음 다 끝났어. 그래. 언제 나하고 대화를 했어? 너 엄마한테 왜 그런지 나 얘기해봐. 나는 엄마한테 그런 쑤셔버린 기분이라 그랐어. 너가 엄마한테 돈 붙이고. 응? 내가 뭐. 새끼야. 나는 있잖아. 너한테 이런 기분이야. 넌 사기꾼이야. 내한테 허락도 없이 돈 보냈어. 야, 이 씨발놈아. 그게 네 돈이니 엄마가 보내지 말라는 공동. 이 새끼야. 네가 공동재산이라고 그러니까 이 병신아. 공동 소유가 아니라 공동 명의야. 너 변호사. 새끼야. 변호사 제대로 해. 너 그러니까 사기꾼이지. 이 엄마는 네가 그딴 소리 안 듣고 야 공동재산이야 그런다 그래서 나보고 보내지 말라 그랬어 병신아. 그래 엄마 잘했다. 야. 엄마는 이중인격자구나. 여기서 이 말하고 엄마가 너를 배신했다면서 이 새끼야.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배신하니 개새끼야. 배신했지 씨발놈아. 배신했지. 내가 공동명의를 왜 안 보내냐 너한테. 야 병신아. 야, 또라이. 야 네가 또라이지. 알았어, 또라이야. 그래서 이거, 인터넷에 나오면 너는 시장지 유지 못해. 잖아, 병신아. 사표 써라. 있잖아. 너 하라고 하는 거야. 내가 뭐 선제적으로 이 얘기를 못해서 그러거든? 해? 니가 내가 지금 있잖아. 너 이거 진짜 녹음해가지고 인터넷에 올리라고 내가 욕하는 거야. 십새끼야! 안 올려, 임마. 오늘 신문사. 주황일, 주황지 기자 온다, 오늘. 아, 와, 병신아. 아시아 투데이다 가르쳐줄까? 아, 괜찮아. 그리고 KBS, MBC 다 부른다? 아 괜찮아. 한국일보도 부른다. 서울신문도 부른다. 너 서울신문 고소했지? 서울신문. 아, 괜찮아. 서울신문 조중동 다 불러라 이 병신아. 너 그러고 이미숙이하고 면담한 거 안 했다고 거짓말했지? 그리고 공보관 윤학사에 나와서 떠들더라. 회의록에 응? 있다고. 이 거짓말쟁이야. 야 이재선. 너 아주 좋은 기회야. 그거 해. 응? 감옥 갈 거야. 아 해 새끼야 괜찮아. 네가 무슨 형이야 씨발놈아. 네 어머니를 구멍을 칼로 쑤시킨다고 한 기획기가. 너 신건수가 누구냐? 통합진보당 당원이냐? 아 시끄러 새끼야. 나눔 기획은 뭐냐? 그 당권파 집합표지? 너 저 공작금 줬지? 시끄러 정신아. 북한 김일성한테 만 달러 받으면 공작금이다. 만 달러면 1200만 원에 다 구속돼. 너 뭐했어? 공작 만드는 거 잘 돼가냐? 그래. 아니 너 의장 만드는 거 잘 돼가? 잘 돼가지. 네가 만든다며? 그래 봐봐라. 결론만 봐봐. 너 박광순이 졌지 내한테. 김창호 졌지? 내한테 이긴 거 있으면 얘기해봐. 어이 병신. 그래. 의장 만드는 거 잘 돼가지. 원래 병신이 지가 병신이면 나한테 병신이라고. 지가 실명제 주장한 놈이 댓글 쓰고 자빠지고 비실면. 너 2010년 11월에 성남일보에 댓글 김부선이 그 옹호한 놈이 너지? 병신아. 너지? 핵심에서 벗어나지 마 이 병신아. 그래 공사도 구분을 못한 놈이 시장이라니. 너 어떻게 얘기야. 너 누구나 얘기해봐. 너 불사실로 죽인다. 대해져라 돈 갖고. 나는 야. 죽으세요 그랬어. 삼자 대면 하자. 야. 법정에서. 야. 그래, 그 돈 갖고 죽으세요. 그래. 그렇게 한 건 잘한 거니, 병신아? 잘했다.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배신했잖아. 그 돈을 왜 붙이라 그래? 자기 돈이야? 그게 어머니 돈이야? 같이 번 돈이야? 금방 긴 놈 같으라고. 너한테 주지 말라 그랬다니까? 엄마가 무슨 권한으로? 지 돈이야? 누가 벌었어? 엄마가 집에서 돈 벌어 나가져 있어? 이런 금방 긴. 야, 이놈아. 너 멍청한 놈아. 네 돈이라고 생각하는구나. 너 30억 벌었다고 변호사 했다는데 너 진짜 골 때리는구나. 공동소유야 임마 그거. 공동소유가 공동명의였고 어머니는 돈 번 적이 없어. 내가 어머니 명의를 해준 것 뿐이지. 누가 팔았냐? 그래서? 그 집 누가 팔았냐? 네가 팔았냐? 600만 원에 40평까지만 해도 내가 다 했다. 그래서 그 집 사준 게 너구나. 내가 사라고 그랬지 그 집. 5천만 원 내가 한 투에 공동명의했지. 야, 그러면 중개사도 다, 중개사가 사준 거 다 중개사 집이겠다? 아이고, 야, 저한 얘기 하지 말고, 공동. 하지 말고, 본질을 얘기해. 공동 명의였어. 야, 이재성 십새끼. 야, 말하려면 욕을 하지 말고 얘기해. 본질을 얘기하려면. 야, 새끼야.
새끼야. 공개 회식 새끼야. 너 나한테 20년 동안 이랬잖아, 개새끼야. 야, 욕쟁이. 야, 너 임마, 지금 내가 조금 전에 욕한 거하고 지금 두 번째 아니야. 이 정도까지 뭘 그래, 이 새끼야. 너 20년 동안 했잖아. 아, 백종선이 되려다가 욕을 배우셨군요. 시끄러, 이 새끼야. 너한테 떴어. 이거 다 니가 한 욕이야, 이 새끼야. 아, 그래. 니가 녹음해놓은 거, 새끼야. 끊어라.